아빠. 응. 왜냐면 말이 왜 같이 가냐면 왜 같이.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아이템들이나 음악에 관련된 거 그게 전부였다면 이제 이런 뭐 새로 나온 아이 장난감 뭐 요즘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 이런 건데 타요 버스가 있어가지고 하 진짜 저도 타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있는 걸 보면 진짜 얼마나 놀랍겠어요. 아 진짜로 있었네. 뽀뽀. 진짜 좀 눈이 있는데. 근데 아 맞다. 그 진짜 타오는 만화에서 나오니까 여기는 길이니까 타오는 못 나오겠어. 아 만화에서만 나오는 타오라서 여기 진짜 안 나올 것 같아? 어. 그럼 마술로 만화에서 진짜로 나오게 해줄까? 진짜 타요 나오게 해줄까? 진짜 타요? 정말? 자, 눈 감아! 쓰리! 얍! 얍! 아니, 저거 뭐야? 아니, 저거 봐! 보여? 진짜 타요가 왔어. 언제 한 거야? 이거 봐, 진짜 타요, 안녕. 이거 봐, 진짜 타요, 안녕. 눈도 있어, 안녕. 가자. 신났어? 진짜 타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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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야, 진짜 타요가 나타났어. 우리가 지금 하루가 만화에서만 봤던 친구 타고 있어. 너무 기분 좋지? 와, 타요 데리고 왔네. 여기 장난감. 하루도 이거 집에 있지? 하루도 이거 집에 있지? 우리가 지금 제일 큰 거 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큰 타이어 안에 다 같이 타고 있는 거지, 그지? 너무 좋지. 이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봐봐. 봐봐. 지금 친구랑 하루가 여기 뒤에 있는 거야, 여기 뒤에. 새로운 친구 왔다. 애들아 다 새로운 친구 안녕해줘야지. 환영해줘야지. 한 명이 떠나고 한 명이 왔어요. 아 이거 다들 인천에서 왔대. 인천에서요? 아, 제 와이프가 인천. 아 그래요? 네 고향이 인천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천 자주 가요. 안양에서 일부러 와가지고 이거 다 친구 만나러. 아빠가 최고다. 어? 너네 아빠들이 최고다 진짜. 네. 와이프들한테 평일에 시간을 못 주니까요. 주말에. 주호에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다 데리고 나가요? 예, 아예 그냥 데리고 나와요. 아침부터. 지금 방송이라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니요. 많은 아빠들의 원망을 사실 것 같아서. 멋지시네요, 근데. 요즘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아빠가 혼자서 아이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병원 같은 데 가도 아빠가 데리고 가면 추세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내릴까? 힘내세요 우리 아, 이 세상 아빠들. 지금 말고 좀 하자. 타요 안녕. 타요 안녕.
안녕. 하루가 아빠 손에 이끌려온 곳은 전통과 추억이 묻어나는 풍물시장. 아빠는 이곳에서 하루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아빠, 나 밥 먹고 이거 사줘. 봐봐. 이건 아빠가 어렸을 때 먹었던 건데. 이거 저번에 아가 할 때 아빠 먹어봤어요? 아빠가 하루만 했을 때. 하루만 했을 때 아빠가 아빠한테 할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이거 많이 먹었었어. 하나 언니가 이거 줬잖아. 밥 먹고 이거 먹을까? 응, 이거만 먹자. 왜 두 개를 먹어? 하나만 먹자. 이거 또 다 먹으면 또 사자. 또 사자. 그래. 그러면 두 개를 사놓고 밥 먹고 하나를 먹자. 그리고 또 딴 거 한번 보자. 이거 먹어. 나 이거는 기억난다. 나 이거 있었어, 심지어. 하루야, 이거 봐. 이거. 이게 딱지라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딱 던지는 거거든? 하루도 이거 사고 싶다. 그래? 이거 하나만. 한 장에 만 원. 한 장에 만 원이에요? 아, 이거. 20장에 10만 원. 세다. 옛날 거라서. 옛날 그 수직가들의 수직인데. 거기 저기 말이 있다. 여기 말이 있다. 이거 봐. 예. 말이 되게 많다. 말이 되게 많다. 우와. 이렇게 하루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도 오래 갖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루 물건들도 버리지 말고 써야 돼. 뭐 어느 거? 저기 거 동그란 거. 아. 있잖아, 이거 사고 싶다고. 이거? 응. 하루야, 이건 다음에 사자. 신어요. 어? 신어. 이거 이게 옛날 거라서 하루가 이거 이게 만 원이야, 하루야. 이거 지금 아빠가 돈이 없어. 이거 살 돈이 없어. 아빠가 그럼 한 번부터 보고 올까? 왜냐면 사탕도 있잖아. 그지? 왜냐면 사탕도 있잖아. 한 번 더 보고 올게. 다음에 두 개나 사자. 다음에 두 개나 사자. 그래, 그럼 다음에 말 타고 와가지고 두 개 사자. 감사합니다. 뛰어가자. 오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사는 곳, 하루와 함께하는 그 추억들이 언젠가는 또 그게 과거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시간을 갔던 간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지금부터 모든 순간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